전자레인지 한 거는 약간 질척이다고 해야 되나? 자, 오늘은 맛있는 맥주 안주 마요 라면 땅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준비물은 라면과 설탕, 마요네즈. 끝!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 두 가지 비교를 해볼게요. 네. 전자레인지 하나, 에어프라이어에 하나,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습니다. 네. 라면은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되는데, 이왕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니까 만남의 광장에 나왔던 라면으로 라면을 넣고 마요네즈 한 숟가락 반 발라줍니다. 자,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면 잘 안 발려요. 자, 꼼꼼히 바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장갑 끼고 손으로 이렇게 바르면 되는데, 설탕 한 숟가락 솔솔솔솔 뿌려줍니다. 라면 스푼은 조금만, 한 짜게 먹는 분은 4분의 1 정도 뒤집어서 방금 했던 거 똑같이 반복해주면 돼요. 네, 깔끔 대충. 자, 이렇게 두 개의 세트가 완성됐고요. 하나는 에어프라이어, 하나는 전자레인지에 돌릴 겁니다. 에어프라이어 용은 180도에 5분. 근데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면 좋아요. 전자레인지 용은 제가 해보니까 2분 30초. 근데 1분 됐을 때 한번 뒤집어주세요. 우와, 좋지. 전자레인지 라면 땅, 에어프라이어 라면 땅입니다. 비주얼만 봤을 때는 에어프라이어 쪽이 훨씬 깔끔합니다. 전자레인지 한 건 약간 질척이다고 해야 되나? 먹어볼게요. 맛이 중요하지. 전자레인지부터. 뜨거. 오. 오, 빠졌게. 말을 해, 말을 더구야. 말을 해.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라면땅. 전자레인지에 돌린 라면 땅은 속까지 바삭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뜨거워. 뭐 같은 재료를 썼으니까 당연히 불의 맛의 차이는 거의 없고, 그냥 본인이 집에 있는 거 편한 거 쓰면 될 것 같아요. 뭐 되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경고를 드리자면, 나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맛만 봐야지 안 됩니다. 손이 계속 가요. 자, 그럼 이번 주 술 안주는, 소주 안주는 화요일에 올린 어묵탕, 맥주 안주는 오늘 올리는 요 백파더 마요네즈 라면 땅 해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블로그에 검색해 보니까 어린이 간식으로 솔직히 몸에 너무 안 좋을 것 같고, 그냥 술 못 먹는 분들도 야식으로 먹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. 게임하면서 먹어도 되고.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. 빠이. 큰일 났다. 고구마 해놓고.